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우동 먹는 대통령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비서실장직에는 뒤에 외무장관으로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타결짓게 한 이동원을 임명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동원은 국방연구원과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 5.16 혁명 한 달 전에 박정희 소장을 만났다. 당시 예비역 해병 장군의 신분으로서 쿠데타 모의에 가담하고 있던 김동환은 국방연구원에서 공부할 때 이동원의 현실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를 박 소장에게 소개했다. 서울 무교동 일본 음식점 이학에서 처음 대면한 박정희는 한동안 말도 없이 술만 마시다가 한마디 했다. 이 박사, 나 이 박사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대답해 주시오. 이동원이 대답도 하기 전에 박정희가 말했다. 나 쿠데타 할 거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소? 이동원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박정희의 눈에서는 어느새 불꽃이 일고 있었다. 이동원은 반미 쿠데타만 아니면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 경향신문 정치부 김경래 기자가 와서 군사혁명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물었을 때 이동원은 좀 빠른 느낌입니다. 장면 정권은 출범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라고 했다. 이런 논평이 보도되자 이동원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사흘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박정희는 이 사건 직후 정보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동원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동원을 불러 외교관이 되어 날 도와줄 수 없겠소 하고 부탁했다. 이동원은 장기간 유학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사양했다. 박정희는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자 다시 이동원을 불러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박정희는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최고회의 사무실과 장충동 공간을 계속해서 썼다. 이동원 실장이 청와대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각하,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각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고 청와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장충동과 미국의 구호금으로 지은 학구방 같은 건물에 미련을 두십니까? 경호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채통이 문제입니다. 난 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사람이요. 그러니 청와대로 갈 수는 없소. 이 다음에 혹시 내가 민선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들어가겠소. 그때 나이 36이던 이동환은 9살이 많은 박정희가 형님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공적으로는 철저한 박정희였지만 사적으로는 다정다감하고 소박했다. 소탈한 것이 지나쳐 술자리에서 가끔은 자신이 국가원수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 행동했다. 이동환도 윗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을 싫어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박정희는 그런 비서실장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유경수는 박정희가 과음하고 온 다음 날엔 이동원에게 질책의 전화를 걸어 따지곤 했다. 유 여사가 비서실장이 바람둥이인데 애 아빠까지 물든다고 불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다. 이동원은 유 여사가 박정희 의장의 술 상대까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경호원 중에 누군가가 비밀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정권을 잡자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주변에 많이 데려다 놨다. 서정귀, 조중출, 왕학수, 황용주, 권상하는 많이 알려진 경우고 김병희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서 박정희를 도운 사람이다. 박정희 의장은 대구사범 때부터 단짝이던 김병희를 은사 김영기 선생 회가변에서 만나자마자 학창시절에 했던 장난대로 김병희의 귀를 잡아 비틀고는 식장까지 끌고 갔다. 반도호텔에서 최고회의 주최로 파티가 열렸을 때 당시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던 김병희도 초청을 받아갔다. 박 의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박정희는 김병희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다.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김병희와 악수를 나눈 뒤 수행원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나의 대구사범 동기인데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시다. 한 사람씩 인사드려. 병희야, 나를 좀 도와줘. 수학을 하는 내가 도울 일이 있나? 김 교수는 사양했지만 다음날 김용순 최고위원이 찾아와 학생 문제 담당 상임 자문위원 자리를 권했다. 그렇게 해 김병희는 최고회의로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박정희가 불렀다. 박 의장은 김병희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자식아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왔지? 였다. 김병희는 야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이 아까워서도 자주 올 수야 없지 라고 했다. 박 의장은 부관을 부르더니 김병희 교수만은 무상 출입시켜라 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김병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친구 박정희를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의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야전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했다. 특히 그가 앉은 의자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다. 당시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급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양담배였다.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데 10원짜리 냄비 운동 한 사발과 노랑무 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1962년에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전방위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 외자 도입 추진, 울산공업센터 건설, 민정이양 준비, 제3공화국 헌법 제정 준비, 공화당 사전조직, 한일회담, 월남 파병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리에 추진하던 통화개혁 준비 작업에 신경을 써야 했다. 1962년에 접어들면서 연도 표시가 단기에서 서기로 바뀌고 미터법이 공식 단위로 쓰이게 됐다. 전해의 대풍작의 영향도 있고 해서 나라의 분위기는 밝았고 사회는 무언가를 향해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노란 샷스 입은 사나이란 경쾌한 유행가가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미 관계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 두 나라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뒤흔들어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화폐개혁 준비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계획의 실무자인 천병규 재무장관은 1961년 말 영국의 대라루사와 새 화폐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한 뒤 정보부 연구실 요원의 신분으로 통화개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김정념에게 비로소 진실을 털어놨다. 한국전쟁 중에 통화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고 재무부 이재국장을 지낸 금융전문가 김정념은 펄쩍 뛰었다. 천선배, 어쩌려고 통화개혁을 하십니까? 이건 안됩니다. 김정념이 반대한다고 통화개혁이 멈추어지기엔 일이 너무 멀리 나가 있었다. 천병규 장관은 1953년 통화개혁 관련 문서를 한국은행에서 소문내지 않고 빼내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김정념은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자료 한 벌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쉽게 해결됐다. 김 씨는 통화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으니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했다. 1953년 통화개혁 때 김정념은 한국은행 조사부 기획조사과장이었다. 그때 과장 대리로 함께 일했던 배수고는 한국은행 조사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천병규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배 차장을 정보부에 파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 배 두 사람은 1953년 개혁 때 한국은행 발권국장으로서 새 화폐의 수송, 배정 등의 업무를 맡았던 김병옥을 찾았다. 그는 한국은행을 퇴직하여 조흥은행 감사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도 불러들였다. 몇 달 뒤 한국은행 인사과장 대리 안종기가 합류하여 한 팀을 이루게 됐다. 이들은 정보부 소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보안을 위해 옮겨 다녔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였던 마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네 사람은 왕년의 통화개혁에 관계했던 자신들이 같이 다니면 눈치를 챌 것 같아 차를 탈 때도 시간차를 뒀고 말조심을 한다고 술을 끊기도 했다. 통화개혁의 지휘자인 최고회의 유원식 재경위원이 김정념을 주미참사관으로 임명하여 신문에 인사발령이 보도되도록 한 것도 보안을 위한 위장이었다. 김정념 팀은 산업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런 의견을 강력히 상신하되 계획안은 만들어가기로 했다. 1962년 5월 17일 장충동 박정희 의장 공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박 의장을 비롯 송효찬 내각수반, 유원식 위원, 천병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념은 계획안을 보고하면서 불가론을 건의했다.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통화개혁이란 비상수단보다는
전통적인 재정금융수단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정남은 계획안을 보고한 뒤에도 다시 불가론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가적 견지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박정희 의장 앞에서 김정남은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이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이상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조물자의 사전 비축과 사후의 원활한 도입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했고 통화개혁 작전의 지휘자 유원식 위원도 염려 말고 나한테 맡겨라고 했다. 김정남의 보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됐다고 칭찬했다. 이때만 해도 김정남은 언제 통화개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말하는데 영국에서 찍은 신화폐가 내일 부산항에 들어오고 6월 10일을 기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었다. 김정남은 경악했다. 자신의 팀에 발권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신화폐 인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검토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혁명정부가 외국에서 신화폐를 찍고 서둘러 날짜를 잡아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날 김종필 정보부장, 이영근 차장, 그리고 김정남은 용산 미군 비행장으로 가서 쌍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1시간 남짓 비행한 뒤 수영 비행장에 착륙했다. 그들은 부산항 제2부두로 달렸다. 부두 끝에 있는 창고 지역은 통행금지였다. 그곳에는 네덜란드 선적의 큰 화물선 한 척이 접안에 있고 차지철 대위 등 공수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신은행권의 하역은 이영근 차장의 지휘하에 군인들에 의해서 진행됐다. 군인들은 사과 상자 4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상자를 내리면서도 속에 새 화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무기가 들어있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상자를 옮겨 소화기, 경기관총, 중기관총, 곡사포, 통신장비, 화공약품이라고 표시된 장소에 쌓기 시작했다. 한 번은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상자가 떨어졌다. 김정남은 신화폐가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으나 상자 속에 두꺼운 포장지가 들어있었다. 이틀간의 하역 작업을 끝내고 네덜란드 선박이 출항하게 됐다. 이 배는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김정남은 이 선원들이 기밀을 누설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화물을 싣고 온 영국 인쇄소 데라루사의 대표는 화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선장, 그리고 사무장이며 명예를 걸고 보안을 책임진다고 약속했다.